처음 가는 캠핑, 이것만은 알고 가자. 가장 기본적인 캠핑 매너 6가지. 첫 번째, 매너 타임. 매너 타임은 소음이나 불빛을 조금 더 주의해줘야 되는 시간입니다. 대화는 소근소근, 음악이나 영화는 이어폰을 이용해주세요. 캠핑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시쯤부터 매너 타임입니다. 물론 매너 타임이 아니더라도 캠핑장에선 소음에 주의해야 합니다. 둘째, 스피커 소리. 블루투스 스피커 소리는 내 생각보다 훨씬 작게 해주세요. 텐트와 텐트끼리는 천 하나로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잘 전달됩니다. 사이트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 대화 내용을 옆 사이트 캠퍼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니까요. 셋째, 옆 사이트 침범 금지. 스트링이나 캠핑용품이 옆 사이트를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며 옆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 보호자가 꼭 지도해주셔야 돼요. 넷째, 사이트 내 흡연. 캠핑장은 야외라고 생각해서 사이트 내 흡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모 방송사의 실험 결과 담배 냄새는 30m 너비의 체육관을 한 5분 만에 채웠다고 합니다. 담배는 꼭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피워주세요. 다섯 번째, 반려동물.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만 함께 할 수 있어요. 사전에 캠핑장과 협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은 캠핑장에 함께 올 수 없습니다.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인지 확인 후 예약해주세요. 여섯 번째, 음식물 쓰레기. 잔디나 파쇄석 바닥에 버려도 잘 티나지 않는 고기 기름이나 국물을 사이트 구석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냄새도 날 뿐더러 다음 이용자가 텐트를 치려다 텐트가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국물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셔야 됩니다. 일곱 번째, 불멍. 유료 캠핑장이든 노지든 바닥에 돌을 쌓아서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. 불을 피울 땐 꼭 화롯대를 사용하고, 화롯대를 사용하더라도 데크, 잔디 바닥의 경우 캠핑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. 데크가 탈 경우 기분 좋게 갔다가 돈 깨지고 나올지도 모르니까요. 화재 위험도 있고요. 가장 기본적인 것만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. 더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